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방문은 경제 행보였습니다. 오늘은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친환경차 평택항 수출 현장을 찾았습니다.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임종현 기자. 네, 임종현입니다. 네,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에 평택항을 찾았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경기도 평택항에서 진행이 된 올해 첫 전기차 수출 현장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첫 공식 행사에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요. 이어서 오늘 첫 현장 행보는 수출 현장으로 잡으면서 정부의 올해 국정운영 중심이 경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문 대통령이 찾은 평택항에서는 수출 1호 전기차가 유럽으로 출발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기아자동차의 니로 등 국산 전기차 470여 대가 오늘 평택항을 출발했는데요. 이후 광양항과 울산항 등에서 총 4,200여 대 차량이 더 선적이 돼서 출항할 예정입니다. 이 가운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2,400여 대인데 이들은 독일과 포르투갈 등 유럽 6개국으로 수출이 됩니다. 특히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양산 모델인 넵툰도 오늘 같은 데 처음으로 선적이 돼서 스위스로 향했는데요. 이 수소 트럭은 스위스에서 현재 테스트를 거친 뒤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,600여 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예정입니다. 친환경차는 지난해에만 24만 9천 대를 팔아서 전년 대비 25%나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. 수출 지역도 유럽 등 국외국으로 늘었고요.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나 트럭 등으로 차종도 다양화되는 등 국산 친환경차 해외 진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친환경차를 앞세워서 정부는 2030년까지 4대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고요. 또 오늘 2040년까지 누적으로 수소전기차 62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친환경차는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판매가 줄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지난해 현대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792만 대로 1년 전에 비해 3.8% 줄면서 결국 800만 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현대차가 3.6% 줄어든 442만 대, 기아차는 1.5% 감소한 277만 대 판매에 그쳤는데요. 한국GM은 10% 가까이, 르노삼성은 무려 22%, 쌍용자동차도 6%가 넘게 각각 판매가 급감했습니다. 현대차만 유일하게 내수장에서 3% 가까이 판매가 늘었을 뿐 이들 업체 대부분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했습니다. SBS MBC 임종인입니다.